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의경 청취액권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전해드리며 금요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도로문 시설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정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공공기자인 직능조례 정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0번째 2010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권순원 기업환경 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과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조 2010 전통시장 및 생명과 육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이 호건면 그 안성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이제 다양성 제고와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금 사용 범위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제 개정하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네네. 바람직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국장님 잘 아시지만 10수년 전에 엄청 이제 그 분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호범연 26개 불학에서도 일부는 이제 찬성하는 이런 불학이 있었고, 네. 또 일부는 또 반대하는 이런,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었고 이것 때문에 반쪽이 났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봉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호법 유지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 이제 시와 또 주민 지원 협의체가 협의를 해서 이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조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할 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의 어떤 입장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반영되지 않게끔 최대한 협의를 하되 그 호법 면밀을 내지는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또 이런 어떤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서 이런 명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소홀해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또 어떤 서운한 또 이런 감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 이 사업을 확대할 때 섭섭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례 개정의 취지도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원하는 사업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지의 의견.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서 그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얼마 정도 있어요? 기금이요? 네. 아, 지금 남아있는 기금, 38억 정도. 38억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배정해 놓은 건가요? 매년? 아니, 매년, 얼마 정도? 아니, 기금에 일정 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얼마 정도? 연간 한 18억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각 시군별로 해서. 그러면 그 돈으로 여태 해주는 사업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로 그리고 파수 그러든가 빈집 수리 이런 부분들이 빈집 수리 빈집이 아니라 저기 그 오래된 집 담장 수리 같은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담장. 네. 그러면 꽤 크게 보시면 마을회관도 새로 지었고요. 거기에 있는 또 지역 주민들 건강검진 뭐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주택 내년에 건강검진 내년에 주시나? 네, 네.
그 다음에 주택 수리,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마을 사업하는 것도 대진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하신 게 없나 보죠? 다시 한번 말씀.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아, 마을 발전 기금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도 뭐 대진이 있어요? 소득증대 사업은 당초 그 조성할 때 100억을 주면서 거기에 땅을 사고 그 유료원실 만들어서 장미 키우는 걸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지금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이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네. 이게 해외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관리를 하고 돈을 좀 잘 배정을 해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나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익이 나서 행동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제 평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소득증대를 위해서 부자마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돈이 네. 네, 해주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사업 계획도 세워서 주민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 마을에 만들어지면 또 그 마을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주위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토지와 유료실을 잘 활용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되고 또 그게 정말 어렵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그냥 기금 들어오는 건 단순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소득 재해 창출로 될 수 있도록 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이제 공동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웨이지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원 주민정책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매년 18억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단원은 그런 쪽으로 쓰려고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노력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해져 있는 돈이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득증대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시 관계자분들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논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시설을 운영 안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건조사업, 농산물 건조사업도 좀 진행했었는데 관련 법령이 맞지 않아서 중단된 사례가 있고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거는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돕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분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거 국장님이 이천 시에 정말 필요한 것도 또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산이 항상 있으니까 네. 주민들하고 잘 확인해서 소득증대 사업도 좀 활발하게 진행을 네. 해주시죠. 저 김학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마을 내에서도. 좀 더 협력만 하면 주민들이 노력하면 훨씬 좋은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장 잠시만요. 네. 요거는 좀 조례랑 좀 별개 얘기인데, 네.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지금 그 좀 그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국장님께 여기 오셔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권순옥 장군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팀의 시찬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요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화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교환설명 및 시의회 의정청취 통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소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조건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한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 동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참고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제안사항은 설성면 중심지인 금당권역이 도로가 협조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해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설성면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금당리 78번지 1원이며 면적은 2780평방미터로 주차 면수는 58면입니다. 주차장이 농지법상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하여 생산관리지역을 기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 시행자는 설성면적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1년 6월 11일에 위반 신청을 받아 6월 21일에 위반 결정 보고하였고 6월 25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14일간 완료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의 주요 결정 사항은 첫 번째 용도 지역 변경으로 생산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주차장의 농지법상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인 노예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결정 면적은 2780평방미터입니다. 결정 사유는 분당권역 공용주차장을 설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여행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도 아닙니다. 편입 면적, 편입도 위반합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네 필지 모두 시위지이며 지목은 모두 답입니다. 1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뜻하여 20년 소비 보상 완료된 토지입니다. 주차장 조합도입니다. 보행권, 보행안전 편입통진위원회? 네. 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몇 명으로 인원수요? 인원수는 3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요? 15명 이내에 15명. 근데 지금 네. 이번에 조례 보면 다 심의위원회를 이제 둬서 심의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좀 고려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그 예산 위원 수당. 네, 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명수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심의원에 가보면 네. 많은 숫자가 있는데서 뭐 생각 안 하고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많이 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의원님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 해당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말이 아니라, 이제 심의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수차를 확보하면은, 심의를 하러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 종종 목격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를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글쎄, 저희 그 국회의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분야별로다가 위원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요, 지금 요번에 하는 이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위원도 저희 공무원도 있고, 위에 위원님도 계시고,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가 구성을 해서 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성을 해놓으면은 그 구성에 맞는 위원님들이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아마 자문위원회 이런 걸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 건너편 상가에 보행권이 확보가 다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가서 검토 좀 해보셨나요? 네, 아마 그거는 저희 그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갔다 오시고서 아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건설과장 이병호입니다. 저희 의원님이 지난번 행정상부가 협회 지적하신 하이닉스 주변의 보행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처리 결과를 좀 작성해서 좀 제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기 지금 사실상 도로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는 공목은 하나가 있고요. 한쪽은 좀 그 재개발 지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보면, 어떤 그 도로가 아닌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주차장과 건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람들의 통로, 사실상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그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데도 물론 개인 사유지가 있고, 더더군다나 그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건축 부지의 일부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실질적인 도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일부 좀 보면은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통행권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건물 사이로다가 다니고 현재 살펴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의한 회장님하고 만나서 저희가 그 대지권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그 대지 건축성인 거를 정비를 살짝 하기는 힘든데, 그렇다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최소한의 그 범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고요. 앞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점차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하이닉스 그 건너편 골목 말고 그 대로변도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행권에 대한 환경 개선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네, 환경이 안정화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 이제 저번에 교통과에서 오셔가지고 설명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효율성과 효과성을 볼 때 둘 다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할머니들이 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
불편하게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분들의 불평을 하는 게 뭐냐면 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아 효율성도 있고 효과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류장에서부터 400m 떨어진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먼 쪽에 사람만 해당이 되지 이게 이 대중교통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로다가 돼 있는 부분이요. 네. 그 소외지 지역이 그 마을회관을 중심 지역으로 해가지고 버스장까지 거리가 400m에 대한 내용을 더 확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버스가 일 5회 이하 운행되거나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하고 그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이외에 마을 지역 중에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 시장이 그 시간택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까지 확대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확대를 하는 조례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확대를 하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이제 저는 안내를 했어요. 네. 그런데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택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글쎄 그 택시를 어느 택시를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건 통합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뭐 6380000하고 631에 그 2200번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제일 가까운 있는 택시가 그쪽으로 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오는 지역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면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 작년도만 해도 집계를 보면은 그 운행 개수가 2만 대 정도, 1년에 한 2만 대 정도가 운행을 한 걸로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 6월까지도 한 13,000대 이상이 6월달까지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을 더 확대를 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규모는 얼마 정도? 저희가 그 요금 자체는 민원님이 내는 요금은 1,500원이에요. 1,500원이고 거기에 따른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되어 있는 거는 4억 2천 정도 쳐 있습니다. 4억 2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4천 정도 집행이 됐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버스가 거의 긴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택시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제가 일단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좀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206쪽에 보면 이제 5조에 이제 07시부터 21시까지로 그냥 규정이 되어 있고 이용 주민 신청에 따라 운영한다. 그런데 시장님에게 이제 뭐 권한을 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네. 내용상.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주간 9시까지 예를 들어 이제 소외지역이라 하면 사실 뭐 시간의 배려를 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버스 막차가 일반적으로 여기 한 11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그분들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께도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을 24시간을 할까 아니면은 국장님이 이제 지금 한 2만 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셔서 이제 해외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 기차 열차가 막 시간이 막차가 되다 보니까 그 열차가 도착하는 그 역에 대중교통이 일단은 이제 마감이 되어버리니까 그분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본인들의 집까지 가지 못해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중교통의 모든 이용이 정지가 되니까 그 택시를 지금 저희처럼 보조를 해서 막차 시간 이후에도 이제 본인의 집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네, 네 그걸 한번 다시 네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사교통 제10항 2010 대중교통 수혜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사교통 제11항 201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해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사교통 제12항 201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해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부 국장님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